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스피룰리나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보통은 짧게 짧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저는 스피룰리나를 좀 집중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피룰리나 드시고 계신 분, 손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오, 예, 꽤 많이 드시네요. 지금 안 드신 분들까지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다 드셔야 되겠다는 생각 드실 거고요. 아마 다 드실 겁니다.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활성산소 제거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내몸 안의 독소라고 불리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활성산소는 신체 대사 과정 중에 쓰고 남은 산소의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이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다 보면 질병이 일어나는데 보통 지금 현대인들의 질병의 90%가 활성산소하고 관계가 된대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고혈압, 당뇨, 암 등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걱정하시는 그런 병들일 텐데요.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 주범은 스트레스하고 음주래요. 여러분, 애터미는 음주 문화 아닌 거 아시죠? 네. 거기다가 이왕이면 밝게 웃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40이 되면서부터요, 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활성산소를 계속 몸 안에 쌓아두어야만 될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스피루리나가 있습니다. 이 스피루리나는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스피루리나에 있는 피코시안인가 클로로필은 면역력을 업 시켜주고요.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줄 뿐더러 항암 효과까지도 있는데 특히나 활성산소 제거에, 내몸 안에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피루리나를 드셔주시면 내 몸에 공기청정기가 생긴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될것 같아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다 대답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미래의 에너지원, 미래의 단백질원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에너지원, 미래의 단백질원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숫자 95에 있습니다. 이 숫자 95는 바로, 뚜구뚜구뚜구뚜구, 네. 스피루리나의 소화 흡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귀엽게 보이려고 했더니 화면에 안 비쳤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뚜구뚜구뚜구뚜구, 네. 소화 흡수율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거를 95%나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60 내지 7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두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음식이나 다른 걸 통해서 드셔주셔야 되는데, 음식을 드시다 보면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오면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 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그냥 배출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시더라도 그냥 쭉 배출이 되면 아깝잖아요. 이 좋은 고급 단백질 원인데, 정말 좋은 단백질 원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는 이미 미래의 식량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세프에서는 기아구제 활동으로 쓰고 있고요. 나사 아시나요? 나사에서 우주 식량으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스피루리나입니다. 슈퍼푸드 맞죠? 드실 건가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60가지 영양소예요. 제가 60가지 영양소라고 하면 못 믿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네, 다 믿으시는 것 같네요. 이 60가지 영양소가 36억 년 전에서부터 생겨난 바다에서 생성된 조류입니다. 바다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열대지방, 그것도 염분이 높은 곳에서 채집한 스피루리나가 좋은 거랍니다. 저희 거는요, 하와이 카일로아 코나 해변에서 600m 아래에 해양 심층수에서 자라고 있는 스피루리나를 채집한 거예요. 94가지의 미네랄이 들어 있답니다. 거기에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등등등 60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하나 드시면 되게 좋은데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난 다 먹기가 좀 그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몇 가지 드시려면 그 중에서 스피루리나는 꼭 빼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또 이 스피루리나의 단백질과 영양성분 때문에 왜 운동하면서 근육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파우더 드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스피루리나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같이 아마 공감하는 분도 있을걸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왠지 내 몸 안에서 근육이 촥촥 빠지는 느낌 드시나요? 네, 그럴 때 스피루리나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피부 건강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했던 활성산소 때문에 노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피루리나를 드셔주시면 노화 예방이 되면서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적으로 식약처에서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는데 스피루리나를 드신 분들은 주름 개선도 많이 되고요. 피부 탄력이 굉장히 많이 업이 됐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잠깐만 다섯 번째 얘기하기 전에 질문할게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네.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 몇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 키워드 활용도입니다. 보통 스피루리나는 알약으로 되어 있어서 씹어 먹으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래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거는 캡슐로 만들었고요. 이 캡슐도 식물성입니다. 드시기 편해요. 어른들은 드시기 편한데 아이들은 캡슐을 주면 약인 것 같아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캡슐을 열으셔서 부침개 할 때도 거기다 집어넣고 밀가루 양념할 때, 밀가루 반죽할 때요, 수제비 또 칼국수 할 때 스피루리나를 넣으면 그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서 아이들이 그것만 골라 먹기도 한답니다. 또 샐러드 할 때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거트 좋아하시죠? 요거트에 스피루리나를 같이 타서 드시면 맛있는데 드시다가 배부르면 바로 그걸 얼굴에다 바르시면 멋진 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활용도 만점이죠? 하루에 두 알 드시는 거고요. 두 달분이 19,800원. 한번 또 할까요? 싸도. 그럼 스피루리나 드실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지금 안 드시면 제가 또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